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대상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5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키 170cm, 호리호리한 체형의 긴 머리 스타일로 여장한 A씨는 지난달 4일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투숙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그는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총 4명의 남성으로부터 2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 지역에서도 여성 행세를 하다 수배된 A씨에 대해 검거 당시에도 여장을 한 채 대범하게 범행을 계속하려 했다며 현재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마를 입은 한 사람이 정육점으로 다가옵니다. 가판대 위 비닐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물건을 뒤적입니다. 가게 한 구석에 있던 모금함을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고 돈을 챙겨 사라집니다. 다음 날 또다시 나타난 이 사람, 이번엔 가판대를 넘어 들어옵니다. 쿠폰이 들어있는 박스 등을 헤집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셋째 날엔 다른 치마를 입고 등장하더니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챙깁니다. 비닐까지 뜯어 물건을 담으려던 순간 잠복하던 가게 주인과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분을 확인해보니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흘간 훔친 건 모금함에 들었던 돈 10여만 원, 현금처럼 정육점에서 쓰는 쿠폰 수십 장 등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두 번 올 줄 알고 말았는데 찻다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 안에는 막 몇천만 원씩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은 2년 전에도 이곳 인근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습니다. 그때도 여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옷도 하얀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했어요.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중국 산시성 센양시의 한 주차장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차량 주위를 살핍니다. 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차량에는 70만 위안,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의 현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맞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여성인 이 용의자, 알고 보니 여장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장을 하고 아내 몰래 아내 차량에 실려있던 돈을 훔친 겁니다. 남편의 이 해괴한 절도 행각은 얼마 가지 않아 꼬리가 잡혔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흔적이 없는 데다 용의자가 차 열쇠로 트렁크를 여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차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 나섰고 금세 남편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도난당한 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 빠져 방송 진행자에게 수시로 돈을 지불하는 바람에 20만 위안, 우리 돈 3,4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